Sancte te Michele Arcangelo, te prendemos in prelio contra necessitate insidias diaboles da prosidio. 라틴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무려 4개의 외국어를 한다는 외생남 강동원 씨. 그는 신인 시절 한 인터뷰에서 지구 정복이 꿈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첫걸음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결국 데뷔 15년이 되는 2017년에 쓰나미 LA라는 할리우드 영화에 캐스팅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강동원 씨의 영어 실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비판이 아닌 영어 학습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We had some gunpowder accident, so the gunpowder was too strong, so the glasses hit my face. I'm not the person like if I see something and I'm very surprised and then I lost my mind, but I just saw my face bloodying. Wow, this is terrible. I was waiting, sitting, and then everybody came to me and everybody shocked. Nobody touched me. Why everybody just watching me? So I had to do it by myself. 강동원 씨가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빠져들지 않나요? 솔직히 문법적인 실수도 있고 좀 버벅거리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면에서만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라도 저렇게 맛깔나게 이야기를 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할때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하거나 소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틀리더라도 철판을 깔고 말해보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외국어에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저희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요. 나는 참 외국어에 재능이 없구나. 근데 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는 생각보다는 재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선생님께서. 외국어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난 재능이 있구나 그냥 믿고 있어요. 난 영어를 공부해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소질이 없나 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언어 학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면 된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을 바꿔보세요. Did you guys encounter many disruptions while filming? Actually, I don't have many friends in Philippines, so I was very comfortable and I was fine. But he, I was really surprised he had really many fans in Philippines. Manila. Wow! So I was wondering why he has so many, and I asked them like, how do you know he moved in? And then they told me like, maybe I saw his TV drama. I heard you had to stop fans from taking pictures with Ruby. Yeah, I did. Because they were hiding themselves and then they tried to took a picture of him. So I was right next to them. So I was like, hey, don't do that. 정말 유쾌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본 어떤 교수님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영어를 뭐 10년 넘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 전치사 쓰는 거나 부사 쓰는 거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외국어 공부를 했고 그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엄청나게 듣고 외우고 말하는 방법으로 익혔다고 하네요. 어쩐지 저런 재치가 하루 이틀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I think the script is, how can I say, 구성이 좋다? The structure and the elements in the story was really appealing to me. Yeah, so I met the director and then I talked like for 1 hour and then just I decided, okay, let's go. 옆에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아마 웬만한 한국 사람이라면 영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보겠다는 태도 멋지지 않나요? 솔직히 강동원 씨 저랑 동갑인데 본받아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쓰나미 LA 대박 나서 지구 정복의 꿈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켜놓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